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 건데요. 네,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어린이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엄마와 아빠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마와 아빠에게 야단쳤어요. 왜 안 된다는 거죠? 엄마 아빠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이를 축복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이 엄마와 아빠는 아주 컸어요. 예수님은 할 일이 많으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제자들을 대답했어요. 네, 너기부터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너기 아이를 축복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고요. 여기 제자들이 엄마 아빠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군요. 엄마 아빠가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도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많으시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게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와야 하는지 보여준다네. 네, 너기. 네. 엄마 아빠가 예수님한테 못 가게 막 제자들이 막 뭐라고 한다고 말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거는 예수님이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오는 걸 막지 말라는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많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도 이야기 해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바쁘셔서 어디 아이들이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무릎을 안 치시고 이야기해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 아이들을 것이다. 누구든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아이들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서 나와야 한다. 또 우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해주었어요. 어린 아이들이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란다. 네, 여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해주는 거고요. 여기는 설명 잘 못하겠네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바빠져서 어린 아이들이 만날 수 없도록 했어요. 이 장면이에요. 끝! 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어린이들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저는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그럼 안녕!